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 이야기죠. 방주를 태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나온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물 위를 걸으신 예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우리 말씀을 나눴죠.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고 노아의 방주는 세상과 함께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그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내심으로 물에 빠져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물에 빠져 죽음으로 우리가 물에 뜨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홍수와 같은 이 인생길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홍수 풍랑 속에서도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신분을 깨달으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 또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풍랑 속에서 빠져 죽어버릴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지만 물에 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창세기 6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잘 함축되어 이 구절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2절과 3절, 4절이 다 그런 설명이지만, 6장 1절에 있는 이한 구절이 그 전체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성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라 로브라고 하는 단어는 장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멘. 여기에 나오는 번성하여라는 단어와 이 번성 즉 히브리어 라로브라고 하는 단어와 뜻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하나님의 명령이 심판의 이유로 심판의 까닭으로 근거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생육하는 번성이 왜 심판의 근거가 될까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지, 또 심판으로 바꾸어 버리는지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창세기 전체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도 창세기 9장 7절이죠.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라오브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에게서 끝치는 것이 아니죠.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말로 명령하시죠.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내용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생육과 번성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에게한 명령이 아브람 즉 이삭의 아버지에게 한 명령과 똑같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그 표현이고 약속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라 하라 하라라고 하는 이 수많은 명령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다 지켜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그렇게 그 명령은 야곱에게 또 이어집니다. 창세기 39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번성하라고 하는 약속은 요셉의 때에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세기 4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70명의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 고센땅으로 들어가서 무려 300만에 가까운 큰 민족으로 생육하고 그야말로 라로브 번성합니다. 장정만 60만명이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합치면 거의 3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되는거죠. 출애급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생육과 번성이 계속 나옵니다. 아담에게 내리시고 하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요셉에게 번성하라고 명령하시고 이삭에게도 하시고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이 또이 복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장면이 등장하죠. 이렇게 애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무리를 이룬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곧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은약과 명령은 결국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할수 있죠.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양 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 있던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쓰여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지독하게 끝까지 맹렬하게 열심히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레넌트이 남은 자들 중에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재차 언약을 하십니다.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약속이 점차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대되는 거죠. 성경은 유기적으로 기록됩니다. 인간의 몸이 하나의 유기체죠. 손가락이 아프면 그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아픔으로 전체가 통증을 느낍니다. 유기적이란 이런 거죠. 성경은 그렇게 유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보여지고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로마스가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쓰여진 것 이게 바로 성경이죠. 최초 아담에게 내려졌던 그 명령이 어떻게 점차 점차 발전하고 또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오는지 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다른 말로 좀더 크게, 좀더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장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계속. 그 이야기만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기적이며 신비며 이런 기복 신앙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잘 사는 방법. 물론 잘 살아야죠. 그러나 육신의 잘 사는 방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기업으로 치면 CEO 예수 예수가 살아온 삶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부자가 되는 CEO의 삶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그런 거 없습니다. 에스겔스 36장 11절 말씀입니다.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야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마른 뼈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즉 무엇입니까? 교회죠. 마른 뼈들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마른 뼈가 일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는 교회에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어디에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교회에게 명령하고 교회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생육하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비를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약속의 성취로 아담에게 주어진 생육과 번성, 노아에게 주어졌던 생육과 번성 이것이 어떻게 교회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는지 관련 성경 구절을 보면서 잘 인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복된 약속과 명령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이, 이 복된 명령이 인간들을 다 썰어버리는 홍수심판의 근거가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만드실 거라면 처음부터 단번에 그 전체를 창조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바다의 모래처럼 아예 처음부터 많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하라 그러고 번성하라고 그러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 천국에서는 별 의미도 없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성의 개념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남성 여성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이 땅에서는 성을 구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남자와 여자의 결합, 한 몸이 되는 결합, 왜 결혼을 하고, 왜 생육과 번성이라는. 그런 것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케 하실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결혼을 해봐야 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아비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 그게 바로 교회를 탄생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자와 여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육신과 이성을 가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제한된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걸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이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된다는 것을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른 뼈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난다는 것을 교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부터 차근차근 교회를 생육시키고 번성하는 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험하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밀이 에베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장 삼십일 절로 삼십이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알아노라.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신부인 하와로 상징되는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답이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여자인 하와는 아담이 깊이 잠들고 그 몸의 일부인 갈비뼈가 뽑혀져서 탄생이 되죠. 예수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죠. 예수라는 머리의 지체가 우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머리이신 몸의 지체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결혼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계속해서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게 될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새 생명이 탄생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전도하고 성교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참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이 된 성도가 그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때그 삶으로 드러낼 때, 표현될 때 아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라고 쫓아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성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한 마름뼈가 일어서게 되는 거죠. 즉새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전도와 성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에 의해서 그 연합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국에 있지도 않는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아주 신성한 방법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이쁜 짓을 하고 있는 자기를 쏙 빼닮은 아기를 보면 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살인 미소를 던지고 이럴 때 그런 자식 10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충만에 피해를 줄수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신다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만족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이 외롭거나 쓸쓸해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만의 충만, 그룩의 그룩, 그룹, 행복의 행복, 영광의 영광, 그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족되어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왜 이렇게 속을 태우시냐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 분노하신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그 한없는 부모님의 그 한없는 마음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창조한 이유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뗄래야뗄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없이 사랑스러운 아들이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신 분, 이것보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탄생된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 얘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물 위에 뜬 자들, 즉, 남은 자들로 마른 뼈에서 생기 있는 살아남은 자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을 함으로써 예수와 한 몸이 되었고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몸이 되어야 예수님과 같은 아들 안에 예수님과 같은 딸이 되고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목숨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목숨값으로 지불하고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과 번성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의 제한된 이성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이해를 해보아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남자와 여자의 이성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므로 성도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만이 만들어내는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깨소금 쏟아지고 자기들만 잘 살아라.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안되는구나 우리는 그저 마른 뼈구나 라는 우리의 실존을 그 결혼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의 죄악됨이 그렇게 둘이서 찢고 볶고 살면서 폭로되는 겁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면서 그런 걸 발견하는 거죠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정하고 한없이 부패한 영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교회는 탄생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결혼생활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아는 만큼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도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없는 결혼생활, 특히 교회, 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의 불가능함을 발견 못하게 오히려 우리를 가능성으로 밀어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할수 없다는 것, 내가 마른 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발견할 때, 내 의지가 무너질 때,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혹시 이혼을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고요.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서 같이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배반했죠? 누가 신랑을 배반했습니까? 우리가 배반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불가능함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가능이 자꾸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해집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이 되고 그렇게 된 신부, 즉 교회에 의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탄생이 되는 원리.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교회 성장이란 교회가 물리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게 교회 성장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교회 성장입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이 그 생육과 번성을 탐욕과 쾌락의 도구로 써버린 거죠. 그래서 생육과 번성이 홍수심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주신 부부관계조차도 남자와 여자라는 이런 이성조차도 인간들이 쾌락과 자기 자랑의 통로로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 탐욕의 이기심이 노아 홍수 심판에 까닭이 된 겁니다. 우리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 마른 뼈가 일어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나쁘고 쓸모없는 것들로 자꾸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쾌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 수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